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내년 갑진년에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좋은가? 10간 중에서 이 일간을 가진 사람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개의 일간 중에서 저는 이 일간이 2024년도 갑진년에 그래도 좀 선방할 것이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에 어떤 일간, 10간 중에서 어떤 일간이 그래도 좀 근본적으로 좀 괜찮냐? 다른 것도 좀 괜찮겠지만 좀 유심히 그냥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일간이 있다. 왜그 일간이 괜찮은가? 사주에 8글자를 놓고 봐야지만은, 그러나 그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좋은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간이니까, 갑을병정, 10개가 있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자, 이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나를 뽑아보라, 갑진년에. 일단 저는 여기서 병화를 뽑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갑을병정할 때 병화. 자, 크게 한번 해보자, 병화. 자, 얘는 뭐냐? 태양이겠죠. 태양. 빛인데 화인데 태양. 태양인데 얘가 태양은 뭐냐면 만물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키운다. 만물. 만물을 키운다. 태양이니까 만물을 키우는데 만물 중에서 누구를 반기냐? 오행상 목을 반긴다 이겠죠. 태양이 떠오르면 나무는 성장합니다. 산소 공급을 받고 여기에서 나무에서 결실, 열매를 따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나무를 가지고 있냐, 없냐? 사주에서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일간이. 자,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년 갑진년에는 왜 얘가 좋냐를 한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간 병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10간 중에서 선방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왜? 그럼 얘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천간에 있는 갑목은 이때 이런 경우는 생목이라 그럽니다. 생목. 생목은 생기가 있다. 성장한다. 자란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뭔가 힘이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진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술 이렇게 나오면 갑은 술에 이때는 생목이 아니라 사목 이렇게 이야기해 줘. 사목. 사목. 아이고 나 죽겠네 이야기죠. 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 자리에 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문제를 갖고 나 죽겠네 하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죽겠다 이 말에 사. 갑진은 뭐냐? 갑진은 생목인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왜 생목이냐면 봄이죠. 봄이고 이 안에는 수분이 가득해요. 얘가 아무리 물을 뻔뿌질을 빨아들여도 계속 공급해주는 창고다 이 말이에요. 창고, 창고 곧장이에요. 물의 창고. 그러니까 얘 갑목이 진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반기고 좋아합니다. 물 위에 습한 기운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보자. 이 통째로 보면 갑진은 갑목은 생목인데 다시 얘를 약간 보면 습목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습목. 왜? 진 위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필요로 한다 이걸 얘기죠. 화기를 필요로 한다 이걸 얘기죠. 화. 그러니까 이 갑진은 통으로 뭐냐면 태양을 원한다. 화. 병화를 원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갑진이 두름과 동시에 되는 갑진년이. 그런데 얘가 갑진이 딱 일간에서 누군가가 병화를 가지고 있다. 일간에서 병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갑진이 이 병화 입장에서는 와 황소 들어온다 이걸 얘기죠. 좋다 이 말이에요. 병화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편인이죠. 정인은 속도가 늦지만 편인은 속도가 빠르다. 인성은 뭐냐 편인은 뭐냐 승진 문서 창업 귀인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을 간목이 가지고 들어오죠. 병화는 와라 이걸 좋다 이걸 기분 좋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병에서 바라보는 진은 뭐냐 식신이죠. 식신은 병화 입장에서는 식신은 움직이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뭐냐면은 승진 문서 창업 창업에 대한 것이 들어오죠. 편이니까 속도가 빠르다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언제부터 올해 2023년도 9월 27일부터 이번 달 중하반기부터 이루어지겠죠. 뭔가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꿈틀꿈틀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들어오는데 편인이니까 속도가 빠르다. 진은 뭐냐 얘가 바라봤을 때 변은 치고 나가는 파워다. 식신이니까 파워 추진력 얘가 잘하면 식신이 생 재성을 재물을 생한다 이 말이에요. 식신 생재잖아요. 얘가 잘하면 재물을 갖고 들어온다 이걸 얘기 끌어당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갑질을 반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좋네. 그래서 10간 중에서는 10개 중에서는 갑진이네 이 병화가 얘를 반기는데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면 1월 1일이 새해로 생각하고 역학을 배우면 입춘 이후로 생각하고 25년 30년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 25년 전까지는 입춘으로 계산을 하고 25년 넘고 공부를 30년 하다 보면 뭐냐 아 새해는 항상 9월 말경 10월 달에 들어오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학과 술의 차이예요. 학은 배울 때는 입춘 이후로 갑진년을 보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은 아하 이렇게 일찍 10월달 11월달 두 달에 먼저 탁 들어온다 이 말이 갑진년이 들어와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러니까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번 달 늦어도 10월달과 11월달 두 달은 액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괜찮다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 입장에서는 여기도 각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일간은 일방적으로 다른 일간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갑진년이 좋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토도 좋습니다. 무토도 좋은데 얘만큼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도와줘요. 병화 태양을 가지고 쫙 비춰줘줘요. 잘하라 잘하라. 왜 나는 습한 기운에 있으니까 햇빛만 주면 나는 쭉쭉 자랄게요. 이게 얘가 지금 태양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겠죠. 일간이 도와준 보람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용쓰게 도와줬는데도 헛방질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도와주면 이놈이란 놈이 유금 자체를 갖고 들었더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진유하면서 유금 얘가 결실이고 열매잖아. 이놈이 뭐까지 가지고 들어오냐 관까지 타이틀까지 가지고 들어온다. 타이틀은 뭡니까? 취업, 승진, 명예 이것까지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 병화의 기운이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병화에게 있어서 내년 갑진년이. 그래서 일간, 십간 중에서 일간 병화가 갑진년은 옆에 당연히 다른 이 글자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거 하나만큼은 보자. 병화가 이렇게 너무 좋은데 갑진 좋은데 단 하나 조건 뭐냐 사주가 신약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자자 이렇게 있거나 병자 병자 있으면은 얘가 태양이 아니야. 이때는 태양이 아니고 얘는 이미 힘이 잃어버린 전혀 힘이 잃어버린 한겨울에 태양은 아무리
햇빛이 비춰도 누가 옷을 벗지 않아요. 덥다고 해서 안 벗습니다. 한겨울에 허벌나게 태양이 내쬐어도 들판에 있는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자연에 아무리 예를 들면 태양이 비춰도 자연물에서 결실을 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고생이다 이 말이겠죠. 이게 약하니까. 그런데 사주가 힘이 있다면 좀 좋겠다 이걸 얘기죠. 병고 이렇게 강렬하다면 힘이 좀 사주가 병화 일간이 강렬하다면 얘들 기가 막히게 소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보자. 사주가 조금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으면 왔다가 뭔가 왔다가 그냥 가거나 와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입구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것이고 얘가 이 정도 힘이 있으면 다 지가 먹는 것이고 이렇게 자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자처럼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이불 속에서 혼자 상상하고 공상한다 이 말에 크, 내가 뭘 해야지 이불 속에서 열나게 생각해봐라. 평생 생각해봐라.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 내년 갑진년에 힘이 있다면 사주에서 병화가 힘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라. 괜찮다. 언제부터요? 내년 2월 4일부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당장 10월 달, 11달 두 달의 찬스가 올 것이다. 먼저 여기서 한번 틀을 형성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혹시라도 일간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봐라. 그러나 사주에서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은 문제다. 왜? 우리가 삶에서도 주어지지만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힘을 잃어버리면 그걸 소화를 못 시킵니다. 똑같은 운이 돌았는데도 왜? 30대 40대는 좋은 용신이 돌아도 그 세계를 다 풀어먹는데 80대, 90대는 아무리 왜 용신 들어와도 못 풀어먹냐 이 말이에요. 95세 먹은 사람이 용신 들어왔으니까 가서 창업해봐라. 안 되죠. 104세 되신 분에게 올해 운세가 용신 들어왔으니까 좋으니까 한번 뭐든지 한번 창업해보십시오. 쥐싸대기 맞습니다. 개소리했다고. 같은 용신인데도 힘이 있어줘야 한다. 또 들어오더라도 내가 기운이 있어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에서는 반드시 기운이 있어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들어올 때 잡는다. 저희들이 알려주는 거 뭐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운이 돌 때는 크게 먹어라. 크게 먹어라. 계속 주어지는 거 아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작은 포장마차 하지 마라. 돈을 빌려서도 제대로 하라. 이것이 저희들의 거기서 양념 역할이겠죠. 아니다. 이건 뭔가 들어왔지만은 병화를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뭐냐 조금 힘이 약하다. 그럴 때는 작게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10간 중에서 병화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